자, 너무 쉽게 가고 있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점자가 곳곳에 붙어 있다는 이유죠. 아, 결국 또 안 된다. 자, 포기. 제가 한 20년 전에 청량리역 근처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대원의 안보고 수상보기. 아, 오늘은 지하철을 타보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왜 시각장애인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왜 시각장애인들이 불안해하는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지팡이 단독 보행으로 합정역까지 갈 거고요. 거기서 시청에서 환승해서 창동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차가 쌩쌩, 오토바이가 쌩쌩 다녀도 저는 이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잘 갈 수 있습니다. 좌회전. 네, 합정역 2번 출구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유도블록에 있습니다. 유도블록이 곳곳에 있어서 저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유도블록을 감지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잘 맞게 가고 있나 확인하면서 갈 수 있고요. 이 유도블록 때문에 안전하게 단독보행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지하철 이동할 때 자유함, 해방감, 즐거움을 느끼면서 보행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유도블록을 따라서 지하철 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저함 없이, 제가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이 흰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찰구까지 잘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개찰구를 통과. 자, 너무 쉽게 가고 있죠?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계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단독보행으로 열심히 전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점자가 곳곳에 붙어 있다는 이유죠. 2-4번. 자,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스크린도어입니다. 예전에 이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고를 당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동역에 스크린도어가 없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정말 창동에 스크린도어가 없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출발! 자,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환승 서비스입니다. 자,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까요?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이런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로 주말에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환승 서비스 요청을 하려고 콜센터 전화를 하는데 콜센터에서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가 끊기네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끊겼네. 아. 토요일이 연결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자주 있더라고. 아, 결국 또 안 된다. 자, 포기. 아, 결국 지금 콜센터 연결이 안 돼가지고 환승 서비스 요청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말이라 유난히 주말에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소음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내려야 되는 안내방송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아, 이제 소음이 좀 사라지니까 다시 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음이 시청역인 것 같으네. 시청이네요. 주말에 콜센터에 안내하는 사람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환승 서비스 요청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좀 없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역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역 안내방송이 안 들려서 한마디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려볼게요. 자, 이 시청역에 내렸는데 시청역은 제가 평소에 대학 다닐 때 많이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단독보행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가 지금 저한테 다른 데로 가고 있지 않냐고 말을 했는데 여기 제가 PD보다 더 잘하는 길입니다.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 유도블록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는 벽을 따라가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유도블록 따라가지 않고 벽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쪽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계단으로 올라가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초행길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고 막혔다. 자, 씩씩하게 1호선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이 왔네요. 요거를 급하게 타면 차를 하나 보내도록 할게요. 요걸 급하게 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여기서는 이 차를 타지 않고 다음 차 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오른쪽에 점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헷갈렸죠. 제가 지금 10-2번. 자, 다음번 여긴 또 오른쪽에 있네. 10-1번 경로석이 있는 자리에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방면이라고 써있네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금 1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을 조금 지났는데 자, 동대문역이라는 안내방송은 정말 모기소리만큼하게 간신히 들렸어요. 저는 간신히 알아들었는데
보통 집중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정도. 그런데 그 이후의 광고 소리들, 그 이후의 광고 소리는 너무 잘 들려. 또 다음 역으로 가서 방송이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활동을 지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무슨 역인지 전혀 안대방송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음이 많아지면 전혀 지금 못 알아듣고 다음 역까지 왔는데 이렇게 안내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안 들리는 이런 상황에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가 내려야 되는 내려야 되는 역이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쉽지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열립니다, 닫힙니다, 뭐 이런 말들은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회기다, 회기. 자, 창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말대로 와보니까 스크린도어는 없고 옛날 방식에 난간이 옆에 되어 있으면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문이 열리면 이리로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아주 옛날 방식,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근데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곳에 처음 왔다, 단독 보행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힌지팡이 보행을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약간만 방향이 틀어지면 바로 떨어지겠죠. 제가 한 20년 전에 청량리역 근처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용산에서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떨어져서 또 기차에 부딪혀서 상당히 큰 부상,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최근에 창동 바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2역 어디에서 시각장애인이 또 한번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안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돈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고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라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창동역에 반드시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자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유도블록을 따라갈 때 요즘에 가장 이게 뭐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래, 요즘에는 그 지상에서 전동휠이 곳곳에 맞게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점자 블록 그 위에 딱 있는 경우도 있고, 갈 때 이거 평소에 아무것도 없던 자리인데 하고 안심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확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 종종 있어요, 요즘에는. 전동휠 사용하는 사람들 그거 잘 치워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유도 블록, 점자 블록 위에 있지 않게. 다음 편에서 다른 노선 지하철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